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소리를 바꾸고 싶은 남자 보컬 트레이너 장PD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래할 때, 말할 때 발성이 고민인 분들, 그리고 음성치료가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초보자용 발성호흡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발성의 발자도 모른다 하는 발린이들도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준비했으니 걱정 마시고요, 영상 중간에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1분 훈련 타임도 있으니 재밌게 따라와주세요. 바로 가시죠. 자, 첫 번째 훈련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횡경막 호흡입니다. 횡경막 호흡은 다른 말로 복식 호흡이라고도 하는데요, 횡경막은 노래할 때 호흡의 양과 속도를 컨트롤하는 메인 근육입니다. 당연히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럼 자세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과 허리는 곧게 펴주시고요, 여기서 고개는 나오지 않게 유의해 주시고, 왼손은 배, 오른손은 옆구리에 대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 마치 기분 좋은 향기를 마신다는 생각으로 코로만 숨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앞, 옆, 뒤가 전체적으로 팽창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바로 횡경막이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그때 숨을 4초간, 약 4초간 참고 버티다가 숨을 풀어주는 거예요.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잘 되시는 분들은 입과 코로 동시에 마시고 훈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입과 코로 같이 마시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코로만 마시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호흡이 차오르고 엄청 이렇게 뜨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 이유는 이미 숨이 들어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숨을 또 마시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이미 들어와 있는 숨을 다 버리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어깨와 상체가 들리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기분 좋은 향기를 마신다는 느낌으로 마셔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숨이 들어왔을 때 버티다가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제대로 세 번 연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훈련의 주의점은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목과 상체의 긴장도가 최대한 0이 되도록 천천히 숨이 차오르지 않게 시도해주세요. 입으로 숨을 풀어줄 때 복압이 순간적으로 툭 풀리면서 숨이 길게 빠지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횡경막 훈련 방법 이해되셨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1분 동안 훈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따라와 보세요. Let's go! 두 번째 훈련은 바로 호흡 불어내기입니다. 이 훈련은 호기압으로 숨을 불어내는 훈련인데요. 호기압이 뭐냐고요? 호기압은 쉽게 말해 숨을 불어내는 힘입니다. 횡경막을 내려서 마신 숨을 몸을 쥐어짜서 숨을 불어내는 거죠. 이 호흡 불어내기 훈련으로 호흡 근육을 단련하면 호흡을 더 빠르고 힘있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해볼까요? 자세는 첫 번째 훈련과 동일하게 등과 허리를 펴주시고요. 고개는 나오지 않게 유의해 주시고 왼손은 배, 오른손은 옆구리에 대고 훈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 휴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휴지가 계속 펄럭이게 불어주시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혹시 휴지가 없다면 내 앞에 숨을 불어낼 대상을 정하시고 그 대상에게 숨을 끝까지 불어낸다 라는 생각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처음에 너무 세게 불어내려고 하면 목 주변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고개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 유의해 주시고요. 바람개비를 처음엔 천천히 돌아가게 하다가 점점 빠르게 돌아가게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은 끝까지 빼주시되 불필요한 근육에 힘이 들어가기 전까지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대로 세 번 시범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훈련의 주의점은 숨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숨을 너무 세게 불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긴장 없이 편하게 마셔주시고 편하게 불어낸다는 생각으로 시도해주세요. 또 숨을 과도하게 길게 끌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숨이 차올라서 반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길이만큼만 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두 번째 훈련도 잘 되신다면 세 번째 훈련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훈련은 바로 백고동소리 훈련법입니다. 백고동소리는 호흡을 불어내는 힘으로 성대를 접촉시키는 행위입니다. 발성하는 데 필요한 힘을 목이 아닌 호흡 근육과 후두 내근으로 분산시켜서 불필요한 근육에 힘을 빼는 훈련법이죠. 즉, 목조임을 교정하는 데 아주 좋은 훈련법이죠. 훈련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숨을 불어내는 방법으로 성대를 진동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작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세는 역시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휴지를 불어내다가 그대로 소리를 얹어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흡의 소리를 얹어도 휴지가 그대로 펄럭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호흡에서 소리가 연결될 때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휴지의 펄럭임이 굉장히 약해지죠. 자,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휴지가 일정하게 펄럭이도록 호흡에서 소리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저와 같은 음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편한 음으로 훈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대로 다시 3회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훈련의 주의점은 소리를 잘 내려고 하기보다 숨을 차분하게 마셔주시고 불어내는 감각에 소리를 그대로 얻는다 이런 감각에 집중하면서 연습해주세요. 만약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두 번째 훈련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훈련하다가 소리가 잘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시범을 잘 보셨나요?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훈련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훈련법입니다. 마지막 훈련법은 바로 백고동 음스케일 훈련법입니다. 백고동 음스케일은 호흡을 불어내는 힘으로 성대 접촉을 유도하고 이때 사용되고 있는 호흡 근육을 그대로 써주면서 음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음을 바꾸는 과정에서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려면 필수로 훈련해야겠죠. 말 그대로 방금 배웠던 훈련 방법으로 음을 이동해 보는 거예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스케일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을 이동시킬 때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리는 힘이 아니라 앞서 배운 호흡을 불어주는 방법으로 음을 이동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음을 상행할 때는 호흡을 불어내는 힘을 쓰지만 음을 하행할 때는 목으로 끌어내리거나 압력을 풀어버려서 소리 위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음이 하행할 때는 불어주는 호흡을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도 함께 해보실게요. 이번 훈련은 1분 가지고 안 되겠죠? 2분 같이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번째 훈련의 주의점은 한음한음 이동할 때 소리가 먹히거나 압력이 풀리지 않게 유의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행과 하행 모두 숨을 불어주는 감각으로 연결해 주세요. 고음으로 올라가도 최대한 숨을 불어주는 감각으로 횡격막 압력을 버티면서 소리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목에 무리가 온다면 무리가 오지 않는 음까지만 시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만 훈련할 수 있게 네 가지 훈련을 모아서 훈련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고고! 자, 첫 번째 훈련의 주의점은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목과 상체의 긴장도가 최대한 0이 되도록 천천히 숨이 차오르지 않게 시도해 주세요. 입으로 숨을 풀어줄 때 복압이 순간적으로 툭 풀리면서 숨이 길게 빠지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훈련의 주의점은 숨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숨을 너무 세게 불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긴장 없이 편하게 마셔주시고 편하게 불어낸다는 생각으로 시도해주세요. 또 숨을 과도하게 길게 끌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숨이 차올라서 반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길이만큼만 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훈련의 주의점은 소리를 잘 내려고 하기보다 숨을 차분하게 마셔주시고 불어내는 감각에 소리를 그대로 얻는다 이런 감각에 집중하면서 연습해주세요. 만약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두 번째 훈련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훈련하다가 소리가 잘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훈련의 주의점은 한음한음 이동할 때 소리가 먹히거나 압력이 풀리지 않게 유의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행과 하행 모두 숨을 불어주는 감각으로 연결해 주세요. 고음으로 올라가도 최대한 숨을 불어주는 감각으로 횡격막 압력을 버티면서 소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목에 무리가 온다면 무리가 오지 않는 이까지만 시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초보자용 발성호흡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쉽다고요?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초보자용 맞냐고요? 너무 어렵다고요? 사실 이 과정이 잘 되지 않아도 노래는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기본기를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한 발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없겠죠. 하지만 완벽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훈련하고 확인하고 연습하고 단련하는 겁니다. 본인의 소리가 호흡을 기반으로 하는 소리인지, 목조임은 없는지, 자세는 괜찮은지, 충분히 유연하게 노래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연습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와 직접 만나서 코칭 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의 오픈 채팅방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리 안 바뀔 것 같죠? 반드시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안 바뀐다고요?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바뀌지 않는 당신을 바꾸고 싶은 남자, 장PD였습니다.